안녕하세요. 해외미술시장 연구원 이슬기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 미술시장과 또 2022년 세계 미술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판매자와 또 구매자의 판매 어떤 구매 채널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술계 기존의 행사들이 다 취소되면서 판매 채널을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갤러리나 경매사들은 온라인으로 채널을 변경하면서 시스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미술계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는 고가 작품의 판매가 아직도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고무적인 점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미술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시티은행의 발표 조사에 따르면 미술품은 1985년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다른 자산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준 투자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술품은 8.3%,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11.5%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어떤 프라이빗 에쿼티나 헤지펀드랑 거의 그 사이에 있는 투자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에서는 어떤 점을 보여주었냐면 아무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다른 경제의 어떤 지표와 상관없이 미술품은 상관관계가 없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른 경우에도 거의 상관관계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미술품은 다른 투자 상품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안전한 투자처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이후부터 이제 2년이 지난 2021년까지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라는 걸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의 변화입니다. 판매자도 온라인 뷰잉랩이라고 하는 OVR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고요. 경매회사도 횟수를 늘려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매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젊은 세대 구매자들은 오히려 온라인 환경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2022년에는 조금 더 매출액이 확 감소했다면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을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극화라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할 수 있겠는데요. 부의 양극화, 또 어떤 판매자나 공급자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대형 경매사들만 잘 된다든지 대형 갤러리들만 잘 된다든지 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안정적인 작품을 선호한다든지 또 대도시로 특정 도시로만 몰려서 작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더 증가한다든지의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미술시장에서도 기존 미술품이 아닌 NFT 아트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면서 또 다른 형태로 부를 축적한 세대들이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소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향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마지막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 2021년도의 자료는 나오지 않았으나 2020년의 자료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약 10년간 가장 안 좋은 미술시장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거래액이 59조 원 정도 되었고 거래액도 3,14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주관적이지만 제 예측으로는 거래액과 거래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10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2009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금융위기로 가장 안 좋은 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 어떤 트리거가 됐던 건 중국 시장 경매, 특히 중국 시장 경매의 어떤 성장에 기반하면서 미국 시장이 그것을 받쳐주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와 지금 2021년의 회복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정 국가의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 새로운 미술품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와 판도가 다른 회복과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채널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랑 대비해서 국내 시장은 어떠할까요? 제가 바라봤을 때 국내는 오브야를 병행하긴 하지만 현장 아트페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트부산이라든지 키아프들이 전례 없던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다른 세계 미술시장과 대비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온라인 경매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미술품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술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2020년의 자료이긴 하지만 2019년 대비 두 배로 성장하였고 전례 없는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리언을 1조라고 봤을 때 거의 12조 이상의 어떤 판매액을 보여주었고요. 지난 1년 동안 구매를 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자 비율 또한 67%로 가장 낮았던 2014년의 38%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온라인 환경에 구매하는 것을 더 익숙하게 되었고, 판매자들도 온라인 환경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세계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취소율이 61%에 달합니다. 아트페어를 개최한 비율은 한 37%이지만 사실상 아트페어라는 미술계의 중요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행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 채널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뷰잉룸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음을 대형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례로 가고시안이나 데빗주이너와 같은 대형 갤러리들은 온라인 뷰잉룸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온라인 뷰잉룸을 제3의 전시 공간을 으로 삼고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가들도 온라인 뷰잉룸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은 컨텐츠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브야를 실제 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데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현장 같은 분위기나 구매 의사를 결정시키기 위한 시간이 단축시키기에는 아직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아트 바젤 오브야르의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작품을 보는 듯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작품의 이제 제목이라든지 캡션과 가격을 공개하는 오브야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경매의 매출액을 보겠는데요. 이번에도 2021년 자료는 없어서 이제 20년까지만 자료를 보자면 빌리언을 1조로 생각하고 보자면 2020년에는 17조 정도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퍼블릭 경매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 정도 성적이라도 낼수 있었던 거는 온라인 경매라고 빨리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도에는 거의 두배 가까이, 전년 대비 두배 가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온라인 경매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NFT 아트라는 새로운 아트를 기존 경매사에서 출원시키고 그걸 또 높은 가격에 낙찰시키는 경매사의 행보와 하반기에 뉴욕 경매에서 고가의 작품들이 판매되는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플러스 프라이빗 경매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블릭 경매와 상관없이 경매사가 어떤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경매 규모는 작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0년도에는 1000억대 이제 경매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예측하기로는 3000억대의 경매 가격이 이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이제 2.5배에서 3배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2021년도에 국내 경매 시장은 많은 저변 확대와 사람들 관심 증가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더 두드러지게 성장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옥션은 전년 대비 241%가 증가하였고, K옥션도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양극화에서는, 대형 경매사나 갤러리,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안정적인 작품을 오히려 더 선호함에 따라서 중간 계층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달했습니다. 어떤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가 고르게 미술 시장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이나 혹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뭐 한국의 서울, 뭐 프랑스의 파리 이런 식으로 특정 도시 중심이 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 경매사나 대형 갤러리보다는 저변 확대로 인한 국내 갤러리가 활성화되고 국내 작가 구매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르나 시대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시대 작품을 구매하고 있으시고 서울과 또 부산이라는 도시에 집중되어서 작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2020년에 억만장자 수 증가를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금융위기 때랑 가장 큰 다른 점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 수가 오히려 2008년과 9년 사이에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오히려 2019년과 20년 사이에는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뜻은 한 다른 쪽으로 해석하자면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도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이 추세를 따라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술시장이 현재 구매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술시장도 미국과 아시아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아트넷에서 최근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한국과 대만,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미술시장을 리딩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중심의 취향들이 전 세계 미술시장을 이끌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코로나 시기에 아트페어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만 했던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홍콩, 중국, 한국, 대만 모두 2020년 아트 바젤을 제외하고는 다 현장 아트페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올해 9월 달에 심천에서 새로운 아트페어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트 부산과 키아프가 전례 없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프리즈 아트페어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대만 또한 기존의 아트 타이페이, 당다이 등이 어느 정도 소규모로 진행되었긴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매자들이 무엇을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상반기까지 자료이지만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5위에 보면 비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NFT 아트를 하는 작가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아트가 출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트가 출연하고 이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미술 시장이 2021년에는 또 다른 양성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시장 2021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야유 쿠사마와 김한기, 이후안이 중심이 되어서 경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유 쿠사마 같은 경우에는 81년작 이 54억에 낙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 트렌드가 조금 더 다양한 작가, 또 NFT 아트라는 새로운 작품을 사고 있는 추세라면 국내는 어떻게 보면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을 선호하는 약간의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계 많은 트렌드들을 좀더 다양한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경매 시장을 이제 가장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올해 가을 11월 달에 있었던 뉴욕 경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극명한 양극화가 보이는데요. 소더비와 크리스티라고 하는 대형 경매사의 경매사에서 고가의 작품, 안정적으로 어떤 계속 온고잉 할수 있는 작품들이 선호되었고, 또 도시도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경매 성과가 나왔다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2주간 11월 달에 있었던 뉴욕 경매에서 거의 3조에 가까운 경매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금액은 2014년도에 2.59 빌리언 US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이 경매 결과를 통해서 2021년도에 전체 미술 성과를 플러스 할수 있는 이벤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낙찰된 작품들을 보자면 1위부터 이제 쭉 보시게 될 텐데요. 반 고흐, 세잔 이런 인상주의 작품부터 NFT 아트까지 모든 작품들이 고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시대와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안정적인 작품들이 판매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시면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이제 소더비 뉴욕에서 첫 번째로 제일 비싼 가격에 낙찰되었고요. 두 번째가 자코메티 작품, 세 번째가 빈센트 반 고흐, 그다음에 잭슨 폴록, 사이 톰블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폴 세잔 작품이나 클로 모네, 앤디 워홀 이런 순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에 보시면 인상주의, 미국 근현대 원래 강했었던 작품들이 고가에 계속 판매되고 있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경매 트렌드는 국내에서도 비슷한데요. 그전 세계 뉴욕에서 소더비 크리스티가 독식했던 것처럼 국내도 서울 옥션과 K 옥션이 점유율이 91%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나 2021년도나 큰 차이가 없게 특정 작가의 작품이 이제 낙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이베와 우구건이라고 하는 작가가 10위권 안에 들어온 점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작가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작가들이 순위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의 과속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매 세대가 이전에는 어떤 부를 축적한 50대, 60대가 중심이었다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소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새로운 소비를 하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올릴 수 있다면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는 세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NFT 아트라는 것이 출연되었고, 이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트렌드가 이런 것처럼 국내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NFT에 대한 아트가 증가하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단순히 미술품을 돈으로 보기보다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미술품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앤드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의 2배, 베이비부머 세대의 4배의 미술품을 구매해 지출하였다라고 말했고, 이 트렌드는 제가 보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의 저희가 말한 고액 자산가 500명을 설문조사했을 때 향후 1년 이내에 디지털 작품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 NFT에 대한 아트에 대한 관심과 구매와 소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밀레니얼 자산가들의 컬렉터 분포가 전체 50% 이상을 증가하고 있고요. 신규 컬렉터도 밀레니얼 세대가 16%로 가장 높은 추이를 2020년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었던 뉴욕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2위 작품, 자코메티 작품을 산 사람은 90년대생 중국인입니다. 이 친구는 암호화폐 플랫폼 트론의 설립자로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미술품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NFT 설립자이기 때문에 NFT 아트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NFT뿐만 아니라 피카소, 자코메티, 기존에 있는 현대미술 커즈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1980년 이후에 작가의 경매 총 낙찰액 순위에서 1등이 아까 말씀드린 NFT 비플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3등이 라바랩스, 10등이 매드독 존스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경매 작가들과의 차이점은 이들은 낙찰 건수는 되게 작지만 높은 낙찰 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고가로 NFT 아트가 낙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비플의 작품 중에서 5,000위를 기록한 이 작품이 경매에서 772억 원에 낙찰된 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반기에는 비플의 움직이는 동영상 NFT 아트가 11월 달에 크리스티에서 341억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경매 결과를 봤을 때는 10위 작가들이 아직은 NFT 관련된 작가들은 있지 않고요. 기존에 이완, 그다음에 뭐 쿠사마 야요이 이런 작가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슈로는 NFT 아트를 이제 구매한 예인데요. 이제 미술계에서 어떤 구매자로 영향력이 있는 펄의 윌리엄스가 톰 삭스라고 하는 작가의 NFT 작품을 구매한 것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트위터에 이제 이미지를 본인이 구매한 NFT 아트로 했는데요.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되는 로켓을 NFT로 구성한 예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는 게 작가 톰 삭스의 모습이고요. 왼쪽이 이제 펄의 윌리엄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실제로 NFT 아트를의 이슈를 만들었었던 거는 작가의 NFT 아트의 작가의 출연과 그것을 굉장히 비싼 800억에 달하는 돈에 이르는 것을 구매를 했었던 것이 이슈가 됐다면 이제는 어떤 기존의 미술신에서 트렌드를 이끌었었던 인플루언스가 NFT 아트를 구매하고 그걸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방출함으로써 팬덤을 만들고 있는 지점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이제 마치면서 생각해 볼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2022년에는 그럼 과연 미술시장이 붕괴될 건지, 회복되는 트렌드가 계속될 건지, 새로운 시대가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점은 미술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미술품이 전례 없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구매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술품이 강한 것이 더 강해지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고가 작품들이 더 비싸게 판매가 될 것이고 중간층은 붕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미술품이 안전하고 강한 것만 사는 것이 정답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점들을 구매자 접점에 있는 갤러리와 딜러 어드바이저들의 구매자 교육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품은 결국 아름답고 쓸모없으나 나의 새로운 인식을 확장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술품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구매자의 태도가 앞으로의 미술시장을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술시장에서 NFT 관련돼 가지고 미술품을 사고 자코메티도 샀던 이 친구가 얘기하길 미술시장에도 파레토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간을 견디는 작품이 앞으로도 가장 강하고 오래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술품을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게임의 법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을 하나의 자본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패션 디자이너이자 미술품 콜렉터였던 폴 스미스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크리스토의 작품을 보면서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본인은 즐겼고 또 고정관념을 버리고 수평적 사고를 하는 크리스토의 작품을 예찬했습니다. 미술은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의 태도가 내년도에 2022년에 향방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2020년의 코로나 시대를 거쳐 2021년에는 새로운 것들의 출현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